자, 그 다음에 우리 28번 할 차례죠. 자, 8페이지 28번부터 볼게요. 자, 28번은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영업을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죠. 허가, 등록, 신고. 그럼 우리 대다수는 신고고요.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 그 다음에 세 가지.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업종 두 가지. 요거 빼시면 나머지는 다 신고 업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눠놨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세 가지였죠. 식품조사 처리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에요. 근데 허가 받는 곳이 다르죠. 우리가 식품조사 처리업 같은 경우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든지 뭐 시도지사라든지 뭐 특별자치시장, 뭐 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되는 곳이 어때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영업이 있는데요. 등록해야 되는 영업 한번 보실래요? 등록해야 되는 영업은 딱 두 가지거든요. 식품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나왔던 시장군수구청장 이쪽에 이제 등록하면 되는데 식품 제조 가공업 중에 주류 제조업만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진 다 신고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좀 다른 허가와 등록해야 되는 업종만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신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28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몇 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또 구체적으로 문제를 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중에서도요.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찾아라 그랬네요. 식약처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딱 하나 뭐밖에 없느냐면 식품조사 처리업이요. 다음은 2번이 되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실까요? 1번의 식품제조가공업, 3번의 식품첨가물 제조업. 이거 두 가지는 다 뭐냐면 등록해야 되는 업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란주점 영업이라, 단란주점 영업,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긴 한데요. 허가 받는 곳이 다르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자, 그래서 28번의 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등록해야 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 이것도 뭐 분류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찾기가 되게 쉽죠. 자, 등록해야 되는 업종 찾아라.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답은 1번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 보세요. 식품조사 처리업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소분업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신고업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매년 1회씩 받아야 되는 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식품 취급자의 위생을 다 묶어놨어요. 거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뭐 그 밑에 보면 다 같이 있으니까 건강진단에 관련된 항목 및 횟수 거기서 같이 보실게요. 자, 대상은 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냐면 대상자는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다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고 있어요. 매년 1회. 근데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외되냐면요, 식품첨가물 중에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제외되냐면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도 제외돼요.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자, 그다음에 건강 진단 항목 보세요. 자, 그래서 장티푸스, 폐결핵 그리고 전염성 피부질환.
그래서 여기 전염성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한센병처럼 세균에 의한 피부질환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건강 진단 항목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죠. 연 1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같이 보실게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나와 있죠. 감염병 중 지금 현재 있는 감염병 중 제1군 감염병.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것들이냐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A형 간염. 그렇죠? 각각으로 알아두세요. 1군 감염병 이게 아니라. 이건 이제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내년부터 이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기억해 두세요. 이게 아직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 그게 아직 뜨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뀌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종류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핵도 제외되죠. 결핵도 안 돼요. 근데 결핵 중에요.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비감염성 결핵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비감염성인 경우에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자, 피부병 또는 그 밖에